어 저기 성경에 네. 여러 가지 재밌는 말이 많죠. 가장 어린 왕의 이름이 뭐게요? 느부갓네살. 아, 아유, 뭐야, 선생님 뭐야? 제자잖아. 아, 그 문제 그, 백인들의 무덤. 어 너네들이 맞춰봐. 성경 인물이에요? 백인들의 무덤. 백인들의 무덤. 백, 뭐야? 백, 백부자? 그건 뭐야, 뭐야. 자, 그러면 저기 하여간 다음에 하기로 하고. 아, 아, 좋아, 좋아, 좋아. 궁금해. 뭔데요? 흰놈의 골짜기. 어렵다, 어렵다. 나 몰랐던 얘기네. 이건 우리 몰라, 어차피 몰랐었어. 흰놈의 골짜기라는 말을 알죠? 아니요, 몰라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는데. 처음 들어봐요? 네. 성경 좀 읽어요. 아, 그게 근데 어디, 네.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아니, 성경에. 흰놈. 근데 흐인놈이 아니라 아~ 그냥 흰놈이죠. 흰, 흰. 네. 맞아, 맞아. 아~ 그러면 슈렉 엄마는? 슈렉 엄마요? 슈렉 엄마? 어. 슈렉 엄마는 슈맘? 슈맘? 슈맘. 녹색 어머니요. 그러니까 맞네. 야, 맞지? 맞지, 맞지. 대한민국의 슈렉 엄마가 너무 많다. 너무 많지. 그 저기 뭐야. 이렇게 웃으면은 네. 머리가 좀 돌아간대요. 아, 그렇죠. 수명이 꼭 돌아가야 될 텐데. 진짜? 맞아, 오늘 맞아. 왜 그랬냐 그러면은 머리가 네. 좀 돌아가야 돼요. 그래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아, 예. 아, 그래요? 오늘 수업 열왕기서 35강 상식이 통하게 하라.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네. 6절 말씀이에요. 네. 네. 네, 자기가 제일 예쁜 반장이라고 늘 주장하는 네. 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다음 저는 오늘 본문 이야기를 놓고 네. 정말 오랜 시간 묵상했어요. 네. 네. 왜냐하면은 네. 성경은 한가한 책이 아니에요, 그죠? 네. 네. 성경의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 왜 이거를 적어 놓으셨을까? 네. 뭐예요? 저는 네. 저는 그 딱 엘리사가 네. 예전 그 수넴 여인한테 찾아가서 이따 네. 잠깐 떠나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때 아, 그 엄청난 고통을 한번 겪었던 여인이니까 네. 다시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서 네. 하나님의 그 어떤 돌보심 네. 그런 거를 조금 느꼈어요. 아, 예. 뭐 그런 그런데 네. 여기에서의 주어는 누구예요? 주어요? 주어. 예. 엘리사 아니요, 얘 아니죠. 음? 그의 아들? 아, 왕이죠, 왕. 왕. 그치, 왕을 위해서. 왕이, 게하시도 네. 불러서 얘기 듣고, 네. 왕이 어떻게 하라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잘못, 그 하면은 언제든지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네. 그러니까 아. 를
파악을 해야지. 네. 옆에 곁다리 껴갖고 네? 그러면 흥부놀부전 들으면서 흥부처럼 악을 많이 나옵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죠? 아, 네. 그건 아니죠. 네. 여기에서 주인공은 왕이라니까요. 네, 네. 왕의 행위. 네. 근데 선생님 이 다시 돌아와서 집과 전토를 다시 좀 그 여인이 아, 왜 이걸 갑자기 주라고 그러고 왜 이걸 또 주는지를 모르겠다. 네. 그게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은 네. 저좀 성경 좀 읽으세요. 예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배우고 싶어 이거를.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굉장히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네. 이건 제가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네. 얼마 전에 엘리사가 수넴에서 선지자의 아내를 살려준 일이 있어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자녀가 없었던 그녀는 부자로서 네. 엘리사를 위하여서 방도 마련하고 네. 지나갈 때마다 늘 잘 대접했어요. 그래갖고 네. 늦은 나이에 귀한 아들까지 얻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 아들이 그만 열사병 비슷한 걸로 갑자기 죽었어요. 네. 네. 그래서 엄마가 이 수넴 여인이 막 항의를 하니까 엘리사가 그 아이도 살려주었다는 네, 얘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오늘 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네. 그 말을 들은 수넴 여인은 가족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 동안 거기서 거예요. 네. 7년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 여자는 부자라고 그랬어요. 네. 네. 당연히 그 집과 땅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살고 있지 그걸 가만 내버려둬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는 그 여인은 왕에게 자기 집과 땅을 되찾아달라고 탄원하기 위해서 왕궁으로 이제 갔어요. 네. 네. 그때 왕은 아합의 아들 요호람이에요. 요호람. 네. 아합. 네. 성경에 기록된 가장 악한 왕의 아들이에요. 네. 네. 이 요호람에 대한 평가도 아버지와 똑같이 행하였더라. 네. 그렇게 나와요. 네. 그 엄마는 가장 악한 여자 이세벨. 네. 두 엄마 아빠 밑에서 뭘 배웠겠어요. 그렇죠. 네, 똑같은 그걸 그대로 배웠겠죠. 수넴 여인이 왕궁으로 오고 있던 그때 왕이 무슨 영문인지 몰라도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불렀어요. 네. 네.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네. 그래서 게하시가 열심히 그 여인과 그 아들을 살리게 된 경위를 왕에게 아뢰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어요. 네.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 그 사건 때 뇌물을 취해갖고 문둥병에 걸렸어요. 네. 나병에. 네. 네. 나병에 걸렸는데 나병 환자는 절대로 그쵸. 그 성내에 살 수가 없어요. 네. 네. 더더군다나 왕 곁에 갈 네. 수도 없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게하시가 병이 나았다는 얘기도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도 왜 게하시가 거기에 물론 일일이 그 뭐 나았다는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네. 하여간 왜 그때 불러서 그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네. 네. 설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때 바로 그 수넴 여인과 그 아들이 방으로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절묘한 타이밍이죠. 그쵸. 그렇죠. 네. 네. 그 여인을 발견한 게하시가 왕에게 말해요.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살린 자니이다. 네. 네. 그 말을 들은 왕이 수넴 여인에게 그때 그 일에 대해서 묻고 그 여인은 또 열심히 설명했겠죠. 네, 네. 그녀의 말을 다 들은 왕은 한 관리를 불러서 그 여인에게 과거의 집과 땅을 찾아주라고 명령했어요. 네. 아, 그건 당연한 얘기죠. 네. 원래 주인인데 네. 그걸 팔고 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얘기의 전말이에요. 네. 아, 왕이 억울한 백성의 사연을 듣고 제대로 판결하고 그러는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뭐 하려고 이걸 갖다가 성경은 아무리 두꺼워도 지면이
이렇게 한정돼 있는 거예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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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뉴스 거리도 안 돼요, 오늘날. 그렇죠. 그 지면이 많은 신문에도. 네. 야, 그 한창 그래서는 이제 주석책을 찾아봤어요. 예? 도대체 주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랬더니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서 네. 기근이라는 재난을 피하고 잃은 재산까지 되찾았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사람에게 순종하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그렇죠. 이 본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물론 수넴 여인이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네. 자기 아들까지 살려내고 아들까지 주고 막 그러는데 당연히 그런 얘기하면은 옮겨가는 거지 네. 그걸 뭐 순종까지 얘기하고 복받은 걸로 얘기해요. 왕은 억울한 사정을 들으면은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저 여호수아 시대 때 네. 가나안 정복을 한 이후에 각 지파에게 공평하게 땅을 분배해줬어요. 네. 그건 알아요, 그죠? 네. 그 지파에게 분배된 땅은 각 가족들에게 또 공평하게 분배됐어요. 네. 이 땅은 우리 지금 나라와는 달라요, 그 당시는. 이 땅은 혹여 살다가 가난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증여가 되었더라도 네. 희년이 되면은 네. 돌아가죠. 원래 주인에게 반드시 되돌려줘요. 네. 네. 그리고 함부로 팔거나 그러지 못해요. 네. 아합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그쵸. 탐을 냈잖아요. 네. 그 아합이 너무너무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가지니까 네. 고민한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에요. 아. 그 나보다한테 내가 더 좋은 거 주고 돈도 많이 줄 테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입니다. 팔 수 없습니다. 네. 라고 네. 얘기하는 네. 대목이 나오죠. 네.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래 이제 밤새 고민하다가 이세벨의 계략으로 간신히 얻을 수 있었어요. 네. 네. 이 이세벨은 누구냐 그러면은 자기 아버지가 바알의 제사장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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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방 여인. 네. 아. 그러니까 뭐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갖고 여기 나오니까 네. 뭐 유대인이 갖고 있는 희년법이라든가 그런 거는 상관도 없죠. 그렇죠. 아, 당신이 왕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이 땅의 주인은 바로 당신인데. 예, 그렇게 했죠. 예. 그 일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아서 아합은 아람과의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왕이라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죠. 근데 그 땅은 아들이 없는 경우라도 딸에게 상속되게 돼 있어요. 그것은 가나안 정복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니까 슬로부앗의 딸, 슬로부앗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재산을 땅을 분배하고 있는데 슬로부앗의 딸이 똘똘한가 봐. 윤정이 같은가 봐. 네. 대단하다. 그래 갖고 여호수아한테 가고 네. 우리는 딸만 있다고 해서 땅을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네. 그렇죠. 주셔야죠. 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또 상식이 통하는 사람 아니에요. 네. 그래 맞다. 네, 네. 그래서는 아들이 없더라도 앞으로 딸들에게도 그 맞아요. 땅을 상속한다라는 법을 멋있다. 이제 그때 제정됐어요. 네. 이게 절대적인 율법이에요. 그러므로 7년 동안 그 땅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수넴 여인에게 되돌려줘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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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순종하여 땅을 되찾았다고 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야. 엉터리예요, 엉터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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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하여간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네.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가. 아. 네. 정말로 머리, 그래갖고 머리털이 좀 빠졌어요. 머리가 더 하얘지신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런데 자꾸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산책하고 뭐 그렇게 하는 동안 네. 머리에 자꾸 떠오르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뭐죠? 상식이 통하게 하라. 그래, 그거 같았어요.
네. 아~ 너무너무 그렇지. 단순한 얘기예요. 네네. 네. 상식이 무너지고 실종된 세상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죠? 네. 왜냐 그러면 아합, 여호람 뭐 이어져 네. 갖고는 말이 안 되는 맞아요. 그런 네. 험악한 세월을 네. 살아가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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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자기가 빼앗고 다음 왕권 또는 권력 네.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태도가 달라져요. 네. 네. 왕권이나 그 권력을 힘으로 생각하면은 네. 힘 그걸 서로 차지하려고 네. 싸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왕이나 권력을 책임으로 보면은 네. 서로 안 가지려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뭐냐 그러면은 왕권을 책임으로 보시는 네. 거예요. 책임. 네. 그런데 이스라엘,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잖아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쯤에 뭐냐 그러면 계속해서 왕권을 놓고 사람들, 왕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요. 네. 왜 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책임을? 내가 그 일을 내가 할게 그러겠어요. 네. 그죠? 맞아요. 그렇죠. 그걸 힘으로 보니까. 그렇죠. 그런 걸, 그런 권력.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네. 자, 하나님께서 왕, 제사장, 예언자, 이거를 삼중직이라 그래요. 네. 세 가지 중요한 직책. 이 사람들한테 기름을 부어 세워요. 기름은 성령이에요, 성령. 네. 네. 그럼 머리에 이제 기름을 부는 이유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네가 가진 그 직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거라 하는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삼중직은 권력, 힘, 자리, 지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 책임. 네. 네. 그런데 그것이 무너져버렸어요.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들도 상식이 무너진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어요. 네. 자, 뭐죠? 대기업에서 네. 반도체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네. 근데 누가 봐도 그거는 그 일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힘없는 사람들이 막 가서 농성도 하고 네, 막 그렇습니다. 예, 그러잖아요. 그죠? 네. 상식이 안 통하는 세상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걸 읽으면서 하도 상식이 안 통하는 세상에 여호람이 웬일인지도 몰라도 한번 네. 왕으로서의 책임을 한번 해준 거라는 거예요. 네. 자, 열왕기는 반성문이라고 그랬어요. 네. 반성문. 그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고 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이스라엘을 왜 잃었는가.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 흘리면서 네.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네. 쓴 것이 열왕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하도 왕들이 비상식적인 일을 계속 반복을 하니까 이 대목을 하나 써놓지 않았는가. 아니, 그 제 얘기가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위로네. 예, 네. 네. 네, 그러니까, 다음. 기독교 신앙은 잘 들어보세요. 네. 기독교 신앙은, against 상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식에 반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기독교의 그 가르침은 네. 인상식 어버브 상식이에요. 인앤 어버브. 네. 상식 안에 있으면서 상식을 초월하는. 네. 그러니까 자, 잘 들으셔야 돼요. 그전에는 노예가 상식이었어요. 네.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어린이와 여자들은 여자. 남자들의 재산이었어요. 네. 그게 상식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버브한 거예요. 어게인스트한 게 아니에요. 네. 그걸 넘어서서 네. 저기 노예도 해방시키고 네. 어린이와
여자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너무 지나쳐갖고 인명 제처의 시대를 맞았지만. 네. 자, 우상 숭배. 예. 라고 하는 게 왜 바알은 번영의 신이라고 하였어요? 번영의 신. 네. 왕이야 지도층들이 배금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당연히 온 나라가 배금주의에 물들게 돼 있어요. 네. 예,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불의와 사기와 속임수는 자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예. 그 잘 들어보세요. 왕이 발신을 섬기는 이유는 번영이 지 그건 거예요. 네. 네.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은 뭐냐 그러면 교회 성장이에요. 네. 그걸 알아야 돼요. 네. 오직 교회 성장에 이렇게 저기 포커스가 맞춰 있으면은 네. 자연히 교인들은 교회 영업사원이 돼요. 네. 월급도 안 주면. 맞아요. 전도 강조하게 되고 네. 헌금 냈느냐 그렇게 되면은 꼭 보험회사에 가서 팀장한테 그거 체크 당하듯이 주일날 가갖고는 전도했느냐 헌금 안 냈느냐 그거 야단만 맞고 돌아오고 아니요 그럼 저도 3대째 목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생일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네.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자연히 변질되고. 상식이 안 통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교회에서 상식이 뭐예요? 과부와 가난한 사람과 힘없는 약자들을 보호하는 게 상식인데 네. 요즘 뭐라 그래요?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네. 그러니까 제가 읽으면서 상식이 통하게 하라. 네. 자꾸 그런 생각이.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시킬 때 그때 신명기를 주셨어요. 네. 신명기. 신명기를 읽어보면은 신명기는 하루하루 일상생활에 대한 정말로 구체적인 지침이에요. 네. 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나아가서 거기에 쭉 신명기를 그 관점에서 읽어보면 전혀 새로운 것들이 보여요. 예. 나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도 밝혀놓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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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자, 광야 40년 동안에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도 없었어요. 네. 떠돌아다니니까. 네. 그저 성막을 중심으로 네. 텐트 이동하는 거였지. 그런데 이 얘기는 뭐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이제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는데 그 하나님을 위한 제단 옆에다가 아세라 목각상을 딱 이렇게 얹어놓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유. 교회 제단에다가 네. 부처님상을 살짝 얹어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왜 그럴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그러면 그러실 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네. 네. 꿰뚫어 보시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열심히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하나님 제단 곁에 자기를 위한 아세라상을 세워놓고 절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네. 아세라상이 누구냐? 아세라가 누구냐 하면은 가나안 지방에 있는 각종 모든 신들의 모신이에요. 네. 네. 바알이 누구냐 그러면은 아세라의 장남이에요. 장남. 네. 네. 예. 왜 하나님을 위한 제단 곁에 슬그머니 아세라 상을 세워 놓느냐 하면은 더 잘 먹고 예. 더 잘 살겠다. 는 이유 딱 하나예요. 그죠? 네, 네. 예.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자기를 위하여예요. 네. 자기를 위하여. 네. 자기를 위한다는 게 뭐예요? in plus we. 그죠? in we. 네. 인위적이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조작한다는 뜻이죠. 네. 인 플러스 위자를 합쳐 놓으면 사이비 위자가 돼요. 아~ 가짜. 그렇게 되는구나. 네. 가짜.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편을 위하는 지도자는 가짜 지도자. 예. 맞죠? 예. 자기와 자기 이익을 위하는 왕은 가짜 왕. 네. 예. 자신의 욕망, 대형교회. 어. 채우기 위한 목사는 뭐? 가짜 목사. 아, 자꾸 나오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한 그리스도인은 가짜 그리스도인이라. 네. 그래서 감독이나 장로나 집사의 자질을 디모데 후서 거기에 언급해 놨죠.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항목이 하나 있어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 감독이 목사거든요. 장로, 집사. 그 교회 지도자에게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러운 사사로운 이득을 절대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자신과 함께 그에게 속한 사람이 공멸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배금 사상에 젖어 있어요. 그러면 자연히 백성들도 들어가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나중에 공멸하잖아요. 네. 목사가 오로지 교회 성장에만 있으면은 뭐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요. 이걸로 봐요. 이걸로 봐요. 만약에 그걸 책임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많으면 많을수록 골치 아픈 거야. 맞아. 그죠? 자기 책임이니까. 네. 근데 그걸 왜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예. 왜 대통령 하겠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걸 권력으로, 힘으로 보니까요. 네.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것인가. 그건 뭐냐, 그러면은, 얘기 들어보고, 진짜로 그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는 대통령인가. 그거 하나만 보면 돼요. 네. 별로, 이거는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예. 자. 성경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는 하나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라. 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예? 자, 교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지만 오늘날 한국 교인들은 이웃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네. 진짜로. 자기만 생각해.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는 또 제대로 올바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웃사랑 때문이에요. 네. 이웃사랑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두 기둥이 이스라엘에서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파멸해버리는 거죠. 아브라함 헷셀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계시의 목적. 계시라고 하면 우리는 꿈이나 환상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계시라고 하면 영어로 리빌이라고 하거든요. 예. 리빌이라고 하는 것은 베일에 쌓인 거를 언커버, 뚜껑을 벗긴다는 뜻이에요. 레블레이션 그러잖아요. 네. 계시의 목적은 우리의 이해를 확장하여서 우리 양심의 지평을 넓히고 선과 악을 다루는 일과 삶의 수수께끼와 씨름하는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네. 네? 네. 이게 성경을 주신 이유. 오늘 그 여호람 왕의 이야기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이해를 확장시켜. 네. 목사한테 순종하라. 그러면은 기근도 피한다. 땡. 우리의 이해를 확장시켜. 이해를 확장. 우리의 마음을 더 넓히고 깊게 하여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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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과 악을 다루는 일에. 선과 악. 네. 어떤 것이 옳은 일이야? 어떤 일이 악한 일이야? 네. 그죠? 삶의 수수께끼와 씨름하는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예? 내 삶에 적용시키는 네. 그러라고 그러는 거죠. 네. 부처님 상에다가 빨간 페인트 칠하면 돼요 안 돼요?
성당에다 불 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풍어제 할 때 가서 저기 신나 뿌리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비상식적인 일인 거예요. 네. 아니, 네. 뭘 상식한 일인 네.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 종교 사회예요. 다 종교 사회. 네.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그런 네.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호세아가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라는 말을 해요. 호세아서 10장 3절. 네. 다음에 이제 호세아서를 심도 있게 다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모래바닷만 가득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다가 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딱 들어섰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물자가 넘쳐났고 네. 아름다운 여자들이 지천에 깔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엄청난 크기의 바알 신상이 그들을 압도했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려요. 이들의 풍요는 바로 이 거대한 신을 섬기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최초로 저지른 범죄는 뭐냐 그러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거예요. 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하기를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월에서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냥 여자가 아니라 신전에 속한 여자들. 그러니까 바알 신은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풍요의 신 바알의 힘을 덧입기 위해서는 신전을 찾아가서 그 여인들과 그 성적 관계를 맺으면 그 여자의 몸을 통해서 그 뭐지 바알 신의 파워가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종기가 되면은 왕이야 모든 남자들이 가 신전으로 가요. 그러면 아내들은 뭐라 그래? 여보 잘 다녀오세요. 참 비상식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은 매춘에 합법하고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는 거예요. 보세요. 룸살롱이 요즘 현대판 신전이에요. 네. 그래갖고 남편이 무슨 짓을 하든 뭐만 월급 봉투만 아이고. 잔뜩 갖다 주면 되는 거야. 그럼 뭐라 그래? 뭐 했느냐고. 내가 다 우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러는 거지. 그러네. 그러면 그치. 와이프가 무슨 말하는 입 닫어 그죠? 어머. 그러면 자기 그 많은 돈으로 그냥 명품백 사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 상식이 무너지는 이유가 자기를 위하여 아세라상을 세울 때야. 네. 오직 번영을 위하여 바알신을 섬길 때 네. 자연히 그 사회는 뭉개져 버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시집 여자들과 제사에 참여하였죠. 같이 절까지 했죠. 네. 네. 그것도 모자라서 그 여인들을 지방까지 데리고 와요. 네. 예. 그래갖고는, 그때 뭐, 눈이 뒤집혔다고 그러죠. 네, 그죠? 네, 네. 네. 그 일로 2만 4천 명이 죽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식을 세우는 일은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네. 예. 상식이 통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첫째,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해요. 네. 예. 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은 뭐냐고, 막, 만몬신을 섬기는 네. 거예요. 네. 바알신. 예. 자기의 가르침대로 하면은, 예. 예? 부자 된다. 예. 뭐, 이렇게 하는데, 개천에서 욕난다고 탐욕을 부추기지만, 예. 만몬신은 거짓신이기 때문에, 예. 네. 욕만 쓰다가 네. 개천에 도로 처박히게 만드는 거예요. 정확하신데요. 네.
만몬신에 대한 단호한 거부. 그것이 새 사람이 되는 첫 걸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자 될 생각을 아예 빼버려요. 네. 왜냐 그러면 그럼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난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선한 헬라어가 아가토스라 그랬죠. 네. 선한 거 알죠? 네. 착하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그죠? 네. 네. 상식에 맞고 사리에 맞고 선한 거야. 아, 저 사람 선하구나. 근데 거기에 특별한 뜻 하나가 있어요. 이익이 되는. 이익이 되는. 네. 유용한.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면은 내가 살 뿐만 아니라 100배의 결실도 맺는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그런데 사회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여러 것들은 돈만 버는 법, 몸에 관한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하신다는 건 몸과 마음과 영혼, 영혼 육, 세 가지 전인적인 차원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예. 그것이, 하여간, 부자 될 생각을 버리세요. 아예 버리세요. 네. 네. 그렇게 한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야. 욕만 쓰다가 도로 개천에 뽑으라고. 둘째,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예. 언제나 내 이득만 생각해요. 근데 그 생각을 버리는 것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첩경이에요. 예. 아까 말씀드린 두 기둥을 잘 세우는 거예요. 네. 잘 들어보세요. 진짜로 특히 요즘은 더 그래요. 네. 요즘은 점점 그전에는 1%의 부자를 위해서 사업을 하면은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99%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 번창하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런 거를 갖다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네. 그러면은 요즘 청년들이 직업을 얻기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경제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이에요. 네. 새로운 시대. 네. 네. 자,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은 우리들은 할 일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산업혁명 당시, 왜 그 증기기관이 되면서 산업혁명. 네. 그래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네. 네, 단순 노동을 하던. 네. 그런데 그 증기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철광석, 석탄도 더 캐내야 됐고 또 다른 공장이 돌아가야 됐고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그 시대보다 앞서서 가게 돼 있어요. 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above common sense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하면서 상식을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선생님 또 저번에 그런 말씀 하셨었잖아요. 그 나만 생각하는 건 나쁘고 좋은 거는 조화롭게 하는 거. 맞아. 근데 그게 진짜 상식이 바로 세워질 때 그게 또 가능한 게 아닌가. 맞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진짜 요 파트가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치. 너무나 당연한 상식을 그냥 이루는 거가 어떻게 보면 많은 위로가 되는 것 같고 맞아, 그러니까. 맞아. 진짜 우리 상식대로 사는 게 크리스천인데 그러니까요.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네. 나만 생각하니까. 아,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얼마나 상식적으로 생각 안 하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사실 그렇게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거룩한 거는 상식적인 게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특별한 거라고 보지. 있어. 맞아. 이 형이 또 상식적인 거. 멋상식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야, 이 형이 훅 들어오네, 진짜. 진짜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이었어. 맞아. 상식이 필요해. 상식, 정말 상식대로. 상식대로 우리가 살고 이 사회가 상식대로 살면 잘 사라지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만 실천해서 생활한다면 그게 바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살러 또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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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이번 주 퀴즈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가축, 2번 잡족, 3번 십계명.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욥,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